그만한 재미를 이번 경기가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이 한 게임이 여러분께 그만한 재미를 드릴 거라 믿습니다. 왜냐면 뭐 보십시오.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맞붙었는데 어떻게 재미없는 경기가 나오겠습니까? 예, 강민 선수 또 테란전 5연승 중입니다. 그래요? 예, 프로토스 중에 테란전 5연승 중이라 프로토스 테란 연승은 전태규가 8승으로 1위, 박정석이 7승, 7일 7승으로 2위거든요. 근데 강민, 박정석은 연승이 진행 중이라 갖고 네. 예, 기록에 도전해올 수도 있죠. 아, 테란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이번 대회 테란 선수 많이 떨군 거. 강민이 연승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 영향도 가지고 있겠군요. 그렇죠. 예. 누가 이랬죠? 이윤열과 1패로 상처 입은 이윤열과 아, 2승에 진정을 보이고 있는 강민의 대결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프로토스죠. 1승의 강민의 진영 한시입니다. 한시 강민 프로토스. 이번 경기까지 이기면 2승. 다음 경기가 박정석입니다만 맵이 예. 지오틴 강민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4강 진출에 고비가 되는 예, 물론 한 경기씩 더 있습니다만 그 정도 비중이 큰 한 경기입니다. 예, 이윤열 선수는 뭐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지면 아, 이윤열 2패예요. 뭐 강민 선수 이번 경기 예, 힘들지만 잡으면 다음 주 맵 고려하면 그래도 마음 편하죠. 예, 예 뭐 다음 주 뭐 고려할 거 없이 여기서 이기면 강민 선수 그냥 진출 아닌가요? 아, 그렇진 않군요. 예. 예, 예, 예. 강민 선수는 여기서 이기더라도 1위 진출이 확정이 되는 게 아니네요. 네. 예. 그 데프로토스전에서 이윤열 선수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예, 물량인데 지금 그렇다면 강민 선수가 노려볼 것은 그 물량이 갖춰지기 전에 뭔가 노리면 되고 예, 지난주 박정 선수가 잡을 때처럼 초반 노리면 되는데 지금 위치가 딱 좋아요. 네, 정찰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이제 맵을 간략히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뭐 그 남자 이야기가 이 지역을 테란 대 토스전 할 때 이 지역을 테란한테 내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탱크 포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중앙의 이면이 테란한테 많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린 순간에 강민 선수 게이스러시 예, 바로 이 점이 이윤열 선수의 오늘 경기에 또 한 번의 최대 위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박정석 선수와 부산에서 경기할 때와 같은 또 경기 양상이 예, 나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 가로방향 그러니까 가로방향 그러면은 어떤 맵이든지 간에 1시, 11시, 5시, 7시 이렇게 귀퉁이에 이렇게 스타팅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가로가 1시 가깝지 않습니까? 네. 가까우면 무조건 테란이 유리하다 그럽니다. 그 엄청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가깝지 않은 이상은 테란이 유리하다 그러는데 프로토스가 바로 가까운 불리한 방향에서 이기는 해법으로 예, 이제 갖고 나온 게 게스러신 거 아니에요? 네. 지난주 또 톡톡히 재미를 봤어요 박정석. 아 거기다 매너파일럿까지 네, 흔들기 마구 들어가는데요 강민. 이런 상태에서는 이윤열 선수의 어떤 데프로토스전의 메카닉 빌드들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네. 팩토리 못 넘어가죠 절대. 예, 지금 저 이 위에 있는 세 덩이 미네랄 중에 가장 우측에 있는 거 그거 캐러 SCB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두 선수의 경기 전에 어떤 예상을 해보면서 초반 승부를 본다면 강민 선수 그렇지 않으면 이윤열 선수였는데 어쨌든 초반은 고전 상태예요 이윤열 네. 선수. 근데 이윤열 선수 그렇다고 해서 또 배럭스를 더 늘리진 또 않네요. 이 강민 선수 역시 거의 200에 가까운 미네랄을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테크트리가 약간 늦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네. 지난주에 게스러시 당한 이후에 대처 본인 스스로 상당히 불만족스러웠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게스러시 두 번 당했어요. 네, 이번에는 제대로 프로그램을 잡아준 상태였는데 네, 지금은 근데 게스러시 그렇죠. 건지어야죠. 네, 입대를 예. 단단히 막는군요. 네, 지난주처럼 두 번 실수를 안 한다는 네. 거죠. 아, 그런데 이거는 지나갈 수 있어요. 벙커 무시하고 좌쪽으로 쓱 들어서 뒤쪽으로 붙습니다. 강민 선수 대 질럿. 아, 그러나 뭐 예, 뭐 머리인이 네, 저 정도면은 뭐, 예, 네. 예, 무빙샷을 해갖고 뭐 질러 잡죠, 그냥. 많이 맞았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그렇죠, 예, 들어오면서 많이 맞기도 했고. 예, 제가 볼 때는 이럴 때는 강민 선수가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기보다는, 예, 다크 템플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리버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로보티스 퍼슬리티까지는 가죠, 강민. 예, 일단 프로토스가 가까운 방향에서
베테랑의 팩토리 타이밍을 늦췄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두운 게 크죠. 예. 그리고 강민 선수, 이윤열 선수의 어떤 벌처 특공 부대의 활동 시간을 많이 늦췄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부터 비롯된 플레이인지는 몰라도 병력 무지 조금 뽑으면서 탱크트리 엄청 빨리 올리고 있어요, 네. 지금. 자, 승부수를 어느 정도 초반 작전 됐다 생각했습니다, 국민. 이게 이발 것 같은데요. 아, 예. 아, 이제 첫 드래곤 나오고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럼요. 진짜 답이. 이윤열 선수는 이제야 상대편 본진 쪽 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네. 정찰은 이제 도착해요. 그래도 SCV 정찰로 이렇게 드래그는 적고 앞에 프로브로 정찰을 억지로 막는다 그러면 예 당연히 리버 다크 템플러 예상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역시 가장자리 부근에 스타포트를 짓고 있습니다. 예, 저건 이제 몰래 스타포트 지어가지고 레이스 한 기 정도 뽑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 뭐 셔틀을 요격하는. 이런 용도로 쓰려는 걸지 아니면은 뭐 이 맵의 화두 중에 하나인 탱크드랍 아, 그렇죠. 예, 예, 그걸 노리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윤열 선수도 초반에 예 나름대로 또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예 기습적인 뭐 투탱크 또는 사벌처 여러 가지 드랍 작전을 시도할 예, 수 있죠. 어쩌다 보니까 이윤열 선수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이자 가장 최장점 중에 하나인 그냥 평범한 물량전 이거는 조금 뭐 두 선수 입장 모두 약간 어렵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강민 선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거든요. 윤열이는 초반에 그냥 윤열이 하고 싶은 대로 내두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흔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 강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강민 선수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두면은 무지하게 괴롭힘 당하고 지는 거죠. 네. 지금 이현열 선수 투탱크 드랍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레이스 안 뽑고 바로 에드온했죠. 그렇죠. 강민 선수 셔틀 나왔고 이제 곧 병력 태울 준비 아직까지 안 태웠습니다. 예, 예. 드래곤 한 기 미끼로 던져줄 드래곤 태워가지고 리브하고 갈게 좀 날아가겠죠. 예. 바로 맞. 그렇죠. 이번 경기 강민 선수의 핵심. 예, 이 공격이 제대로 먹혀들면 경기 쉽게 풀어가는 거고요. 네. 저거 실패하면 초반의 피해가 아무런 그 이득이 되지 못합니다. 강민 선수 조마조마할 겁니다. 이현우 선수 탱크 두 개가 준비되고 곧 공격이 나오거든요. 대놓고 거의 정면으로 날아가네요. 네. 뭐 나와봤자 뻔하다는 생각인가 강민 선수 아래쪽으로 가죠. 아직 지금 네, 서로 간에 더 큰 피해를 주고 또 보기에 재밌는 상황 투탱크 출발한 상황에서 리버 오는 상황인데 자, 투탱크 드랍 준비! 자 노출됐어요. 투탱크 드랍 네. 강민 채우기 전에 내릴 수밖에 네. 없죠. 네. 못 가요. 아직 리버도 별거 한 건 없습니다. 아 그러나 드래곤을 내주고 지금 탱크들이 시즈모드가 개발 없이 안 된 건가요? 자 어디 내려놓을지 강민 선수들이 빈 거 찾고 있는데 시즈모드 이제 개발하고 있거든요. 자 빈 거 찾고 있는데 아 예 뒤쪽에 있던 SCV 잡아냈죠. 네. 자 그러면서 다시 본진 쪽 드래곤 제물로 SCV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긴장해서 있는데 리버를 쉽게 내려놓지 못해요 강민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뭔가 더 많은 전과를 제대로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도 어쨌거나 보면은 이 맵에서 상대방의 투탱크 드랍이 프로토시스 입장에서 무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것에 어쩔 수 없이 대비하는 플레이를 함으로 해서 아주 많이 끌려가는 듯한 예, 네. 이면이 이제 프로토스 입장에서 조금 약점이었거든요. 예, 좀 힘든 점이었는데 오히려 아주 그냥 네. 날아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네. 지금. 그리고 뒤쪽 네. 제가 볼 때 이윤열 선수가 굉장히 예 오늘 강민 선수 상대로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지금 경기 중에도 보입니다. 네. 아, 철저히 대비죠. 그리고 저 드랍십의 움직임은 모두 옵저버에 네. 노출됐어요. 네. 그리고 옵저버에 의해서 들켰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윤열 선수가 알았을 겁니다. 네. 지금. 아 내려서 좋은 자리 잡고 주요 건물 뒤에 있는 곳을 두드리죠. 셔틀 또 바로 날아옵니다. 바로 또 시즈 풀어요. 시간 안 끄는 양 선수들. 강민 선수 드라곤도 계속 늘고 레이스 하나는 뽑아주는군요. 이윤열. 네, 문제는 이윤열 선수. 아, 저 셔틀 위험하겠는데요. 네, 레이스에 요격이 되죠. 아,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 잃습니다. 뭐 도망가죠. 네. 네, 억지로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안 잡네요. 이렇게 일단 도망 맞았어요. 예, 어쨌든 지금 강민 선수 야, 그 초반 예. 리버로 뭔가 이득 본 게 없어서 참 아쉬운 예. 상황이죠. 그리고 지형을 굉장히 지금 절묘하게 활용을 지금 이윤자 선수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네. 멀티 자체는 강민 선수가 더 빨랐습니다. 언덕 이윤자죠. 예, 투커맨다죠 지금 섬쪽과 앞바닥까지 동시에 확보하고 이거는
예, 어쨌든 초반 리버에 의한 피해도 거의 안 받았겠다. 이렇다면 자신의 장기인 예, 물량을 선사하겠다는 겁니다. 한숨 돌렸다는 거예요. 아. 강민 선수, 리버로는 별 전과가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뭔가 또 잡겠죠? 아, 위치로 한살 유혹을 해서 두드리고 두드리고 이후에. 네, 저 레이스 한기 때문에 그 강민 선수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강민 선수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원 소모가 굉장히 크죠. 건물 파괴도 그렇고요. 네. 야, 그 진짜 두 선수가 경기라면은 물량이나 힘 쪽은 이윤열 선수가 약간 예, 앞서고 어떤 머리 싸움, 예, 머리 쓰는 거 이런 예, 쪽은 강민 선수가 조금 예, 압도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지금은 머리 싸움에서 강민 선수가 굉장히 혹독하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예, 먹고 있죠. 명장자리를 이윤열 선수가 찾았어요. 뭐 강민 선수의 전략이 지금 이윤열 선수 하나도 안 먹히고 있고. 네. 뭐 마찬가지로 이윤열 선수는 자신의 색깔이 물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착착 돼요. 예, 시야 확보용으로 정확히 본진의 남쪽 끝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테란이 저 이제 세시 지역 멀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예, 높은 지역에 탱크 올려서 포격할 수 있더라. 그러나 뭐 예, 그런 드랍지 플레이 해봤자 나는 뭐 셔틀 빨리 확보 안 하나?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예, 강민 선수가 그냥 그 지역에다가 건물 짓고 시야 확보하고 이랬는 모양인데. 아, 그 레이스 한기 추가돼가지고 예, 괴롭히니까 잘 안 되는 거죠. 2번까지 날릴 뻔했어요. 거기에다 지금 이 앞마당 멀티 마저도 허용을 하면은 강민 선수 스스로가 더 잘 알 겁니다. 네. 이곳 멀티 그냥 무난히 주면 이길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뒤쪽은 강민이 먼저 갔어도 이곳이 더 중요하거든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자원을 수급할 수 있는 곳이 앞마당. 그러나 지금 강민 선수 물량이 좀 너무 적거든요. 지금 예, 양쪽으로 전면 나눠 들고 들어가네요. 네, 태평계 입구들 뚜껑이 태평계 있습니다만 들어가 봅니다. 강민 선수 네. 지면을 맞춰줄 이런 정도 있는데 힘들어요. 네. 강민 선수 경력 피해가 너무 큽니다. 지면까지 위에 들어가 나가면서 4명을 했더라. 강민 선수 경력. 이렇게 네, 둥글게 이제 아래쪽 위쪽으로 하나 탱크를 배치해 놓고 그 탱크를 배치한 사이 공간에다가 딱 걸처를 넣어두는 플레이가 정말 좋았고 네, 결국 그 초반 리버 실패 그리고 지금 앞마당 뚫기 실패 이 두 가지 큰 어떤 그 전략 실패가 이제부터는 경기가 원사이드하게 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열 선수로 가는 분위기에 확실히 강민 선수도 전력도 꽤 많이 소모를 했거든요. 네, 강민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안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냥 가만 두면은 뭐 어차피 집니다. 네. 언덕 뒤쪽 경력도 리스의 이윤열. 아, 셔틀 하나로 강민 선수 언덕 뒤쪽을 차지하기가 네, 어렵죠. 이제 이윤열 선수의 늘어나는 이제 팩토리 공장들 예, 찍어내는 탱크들 예, 숱하게 나오겠죠. 네. 예, 공장 맞죠? 예, 팩토리 공장, 그러니까. 팩토리를 생산하는 공장 같죠? 맞습니다. 팩토리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팩토리 엄청 많이 늘리면, 뒤쪽 가면 예. 바로 자신감이에요, 이윤열! 이거 피해 엄청 크죠? 네. 예, 강제 공격 해주고 있죠, 프로브. 강민 선수 뜻대로 안 풀리니, 예, 이윤열 선수의 테란에 일방적으로 이끌려 다닐 수밖에 네. 없죠. 본진 제대로 맞았어요, 강민! 저 투 탱크 드랍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더라도 테란이 아주 큰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를 입기는 있기 때문에 약간은 주전은 하게 되거든요, 팽팽한 상황이면. 네. 근데, 뭐 다소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저런 정도는 뭐 아무 성과 없이 실패해도 믿지야 운전이다 이거예요. 물론이죠. 뭐 지금 경기장으로 왔을 때 일방적인 이윤열 선수의 의도대로 경기 흘러나오는데 강민 선수 약해서가 아니라 원래 초반에 프로토스가 그런 플레이에서 안 통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네. 테란을 상대로 했을 때도 예 이렇게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윤열 앞마당과 앞마당의 거리도 가까운 이 맵에서 병력 한번 움직이면 거의 경기가 중반으로 치닫게 네, 됩니다. 자원도 안 되고. 네, 안 봐도 무만 비로 걸려요, 그냥. 아, 거의 강민 선수, 경력들 쏟습니다. 꽉 부어요, 안마당 상대편 안마당 쪽에. 이번에는. 훌륭한데요? 탱크 선력이 한 번에 뒤에서. 맞습니다. 자석들이 먼저 들어왔고, 탱크 물량을 없애 줄여놓은 네, 다음에. 네. 지뢰군이 따라가기, 이거 아쉽네요. 멀쩡 전진했거든요. 네, 제가 볼 땐 또 핵소리를 또 늘리는 타이밍에 제대로 들어온 것 같지만, 결국 또 실패죠. 열심히 미치네요, 강민 선수. 아, 그 어느 때 소금에서 좀 더 잘 싸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지형에서 강민 선수가 밀리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윤열 선수 팩토리 몇 개인가요? 적어도 6개 이상은 늘릴 수 있죠. 네. 8개까지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편 강민 선수는 본진 타격 입었죠. 앞마당 타격 입죠.
갈수록 최선입니다. 병력들은 계속 소모를 했죠. 예, 계속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선전을 하면서 이 모이면 모이고 뭉칠수록 강해지는 테란 병력이 모이는 거로 갖다가 지금 가능한 한도 내에서 계속 저질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강민 선수. 그러나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강민 선수는 이를테면 이윤열 선수는 쉬지 않고 세 군데 포맷 센터에서 일꾼을 늘린다고 했을 때 강민은 한 타이밍 쉬고 한 타이밍 쉬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산이 약간씩 격차가 납니다 이제. 네. 거기에 아, 한 군데 더 9시까지 준비하는 이윤열. 예상치 못한 멀티. 네, 강민 선수 알아도 손 쓰기 힘든 상황이고 지금은 뭐 이윤열 선수 더 이상 벌처 게릴라가 사실상 지금 큰 의미 없고요. 예, 그냥 탱크만 찍어내서 예, 퉁퉁포로도 승부가 가능합니다. 이윤열의 진격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급하게 가자고 차츰차츰 움직입니다. 이윤열 선수 또 벌쳐 움직이고 아, 강민과 이윤열 현재 1승의 강민과 1패 이윤열인데 이윤열에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경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조는 만약 이윤열 선수가 이기면 전부 다 1승 1패예요. 그렇죠. 이야 예, 예, 진짜 3주차가 아주 그냥 네. 아 다시 풀어보 또 이렇게 했는데요. 네. 아 방어 탑 소환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건드리죠 이윤열. 시장이 꺾는군요. 언제 만날지 모르는 선수기 때문에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너무 네. 없어요 강민 선수. 예 프로브가 저렇게 없으면 점력이 안 나오죠. 네. 예 무지하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참. 좀처럼 표정 안 변하는 강민 선수도 느껴져요. 예예 예, 표정이 좋지 않죠. 이거는 네. 뭐 어떻게 해도 해답이 안 나오는구나라는 그렇죠. 예, 그런 표정이죠. 예 지금은 아 차이가 많이 났고 네.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강민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또 경력을 투입합니다만은 글쎄요 이윤열 선수 서두르지 네. 않는 아예 뭐라 할 때는 딱 본진 쪽. 어, 진짜 아프죠? 네. 이렇게 얻어맞으면. 탱크 단 2기로. 예, 완전히 실질적인 수치상의 전급뿐 아니라, 기 빼는 겁니다. 전일 상실케 하는 확실한 작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윤열. 진짜, 예, 요즘은, 예, 선수들이 이길 수 있는 적이 그냥 아니에요. 아, 강민 선수가 그, 지난주 부산에서 그, 전태기 선수를 이길 때도 보면, 아주 그냥, 막 길을 꺾어버리거든요. 악한 네, 한 열두기 네. 막 몰고 다니고. 만약 이 경기 이윤열 선수 잡는다면 초반에 이윤열 선수를 놔둬서는 정말 프로토스가 이기 정말 힘들구나를 또 세상 느낄 수 네. 있는 경기입니다. 정도가 아니야. 지금은 거의 뭐 네, 언제 이윤열 선수의 이 탱크 조종사들이 네, 기지개 키고 일어나서 발뻥 거느냐. 네. 네, 그게 이제 문제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강민 선수 피해가 크면 예, 이렇게까지 질럿드 대군의 병력이 없습니까? 네. 그 이윤열 선수가 택하는 시간이 곧바로 경기 끝나는 시간과 그렇죠. 없을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예, 그냥 어쨌든 해도 되거든요, 충분히. 전처럼 이윤열 선수 안 들어가네요. 이제 좀 갑니까? 경기 12시 쪽에는 뭐 하는 놓쳐? 이제 마무리 지으려는 거겠죠. 예, 아, 예, 아 이윤열, 이윤열 모두 나왔습니다. 이윤열 모두. 아, 다른 선수가 이래도 저희가 이윤열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네. 이윤열이에요. 아유, 가득한 아. 탱크. 벌쳐, 받은 반주주는 벌쳐 없고요. 네, 실무도 필요 없어, 지금. 네. 진짜 이윤열 선수가 그래도 정말 상대가 강민이다 보니까 무지하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엄청 신중해. 거예요. 엄청 신중하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아, 드래곤 전멸이에요. 여기 있는 명령들이 볼, 아, 이게 꽤만 시원이다. 아. 더 비싼 벌쳐 동체 다 터졌어요. 아 진짜 예. 그래도 강민 경기 힘들어도 애를 써가며 투혼을 불사르고는 있습니다만 앞마당 깨지는 것까지는 막지는 못해요. 마음 있어도 막지는 못합니다. 아, 진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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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슨 객스러시 아 예. 아, 백플러 뽑아가지고 지금 저거.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죠. 지지죠. 예. 백플러. 바로 지지. 네,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네. 정선수 이윤열. 아, 강민. 초반에 그렇게까지 이윤열 선수의 발목을 잡기 대회를 썼습니다만은 웬만큼 잘 통하자 항상 이윤열 선수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말릴 수 없는 이윤이야. 1승 챙기면서 B조 4명 모두 1승했다.